네, 주차된 차들 사이로 빨간색 차 한 대가 뿌연 연기를 일으킵니다. 이걸 본 한 남성이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운전사를 말려보는데요. 운전자는 차가 부서질 정도로 세게 후진해서 연석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 다시 또 울타리를 세게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다시 한번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데 2m도 못 가서 또 울타리를 박아버리고 맙니다. 아유, 면허 어떻게 딴 거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멈춘 차량으로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망가려던 운전자를 도망 못 가게 막아섭니다. 화가 난 사람들의 고함에 운전자는 옴짝달싹 못하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You almost killed us! What's wrong with you? Stand there, don't move. Where's your license? 네, 목격자들이 피하지 않고 난폭 운전을 한 이 남성을 잡아둔 덕분에 경찰은 손쉽게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대였던 이 남성은요, 울타리에 박기 전에도 이미 차를 박고도 그대로 도주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몇 시간 전엔 도난 차량으로 의심이 돼서 경찰이랑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체포된 남성의 소지품에선 공기 권총과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불법 총기 소지, 또 도난 차량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시드니 남성들, 그냥 터프해요. 예, 터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